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9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상이 서교에 거동하여 관가하고 명하여 무신의 시사를 거행하고서 차 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9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군사가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가 3년 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한가히 놀게 되어 그 보수를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3년 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없거니와 비록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수령으로 하여금 살펴서 속이는 패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년 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모두 행하는 것이니 그 사이에 속이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일반이 행하는 3년 상을 어떻게 사인과 서인에 대해서 차별을 두겠는가? 대전에 의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자의 청을 받아들이라 하였다. 충정실록 23권 중중 10년 9월 8일 10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을 을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사안부가 아뢰기를 요즘 노비에 관한 송사를 판결하는 일을 외관이 나누어 맡아서 아뢰게 하였으나 공사에 익숙한 자를 어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을 모르는 자가 짓게 하여 그르치고서 크게 착오가 있으면 회사가 아뢰어서 고쳐야 하니 이것이 어찌 사치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편에서는 옳다고 저편에서는 그러다 하여 시비가 분분하므로 색승지가 죄다 아뢰지 못하더라도 육승지가 나누어 맡아서 아뢰게 할 것을 대간이 전에도 아뢰었습니다. 이 뒤로는 외관에 맡기지 말고 승지가 아뢰게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징계할 공사가 많으므로 무신이 나누어 맡아서 징계하게 하였는데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은 겨우 남은 몇 가지요. 그 뒤로는 승지가 서로 저절로 아뢰게 될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8일 10년 두 번째 기사 유자강의 아내 박씨의 상언을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아들 유진을 철도에 입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원한다. 유자강은 천한 서출이다. 젊어서부터 널 출세하고자 온갖 방법으로 꾀하여 기회를 엿보았는데 세조에게 인정을 받아 녹공 되었고 부원군에 이르렀다. 무오사오는 이 사람이 일으킨 것이며 갑자사화 때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부족하게 여겨 송일의 상소에 따라 또 일망타진하려 하였으나 김세필이 그 간사한 정상을 박원종에게 애써 알렸으므로 마침내 귀양가서 죽었다. 그 아들 여진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말감하여 사변하였다. 진의 아우 유방도 변변치 못하였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서 목매어 죽었다. 독사가 반드시 독사를 낳는 것이니 이상하게 여길 것이 있으랴. 충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신윤문 박영창 박영분의 죄는 정범이 아니라 연주하여 그들이 녹공된 것은 처음부터 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 공으로 된 것이니 훈적에서 삭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도로 주는 것이 어떠한지 뒷날 의득 때에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충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승지 이자화가 아뢰기를 무릇 시취하는 데 있어 경애가 반드시 같은 날에 시취하는 까닭은 각도의 유생이 스스로 그 도에서 시험 보게 하여 여러 도에 옮겨 다니며 여러 번 응시하는 간위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전라도에서만 날짜를 물려서 시취하면 다른 도에서 합격하지 못한 자들이 앞을 다투어 가할 것이니 비록 농명은 문을 들어갈 때 치부한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간위가 없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례도 없으니 어찌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대개 전라 상도에서는 아직 시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제 그 말을 들으니 과연 그렇다 하였다. 전라상도는 남은 순천 일대의 전라도 동반 시대에 따라 약간 변천이 있었다. 중조실록 23권 중조 10년 9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과 공사를 징계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23권 중조 10년 9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라 좌도의 시추에 있었으나 이제 다시 시험한다면 다른 도에서 합격하지 못한 유생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폐단이 있거니와 이 때문에 파방한다면 그 일이 중대함으로 더욱 해서는 안 되니 좌도의 유생은 버려두고 뽑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춘조실록 23권 중조 10년 9월 10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라 환자 성윤의 가전 상언에 따라 양이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이 사람은 자신이 대죄를 범하였는데도 목을 보존하고 급변이 영속되었으니 상의 은혜가 지극히 크며 옛부터 노비로 영속된 자에게는 양의 명이 없었는데 이제 경솔이 선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자신이 불효를 저질러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특별히 말감하여 죽지 않았으니 또한 다행이라 하겠는데 이제 상언에 따라 또 입회하도록 명하시니 예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조지서의 관원 이광윤은 이미 파직되었으나 안윤희는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는 새로 만들어서 진배한 것이 아니고 만든 지가 틀림없이 오래된 것이므로 윤희가 외방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 관직에 있을 때 만든 것이니 달리 논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이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윤 유진의 일은 나도 그저가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그 정상을 참작해서 판화하였다. 안윤희는 진배관의 예와는 같지 않으니 파직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하였다. 대간이 상사하여 안당의 일을 극론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조실록 23권 중조 10년 9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춘조실록 23권 중조 10년 9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 성년 유진 안윤희 등의 일을 세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임추가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유생이 조종의 잘 잘못을 논의한다 하셨는데 신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부터 정치에 비평받을 만한 일이 없을 때라도 반드시 강간의 북을 설치하거나 비방의 나무를 세운 것은 조종의 일에 혹 그런 것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면 무사람이 비평하지 않으나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참으로 말하는 자를 그르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다 속으로는 비방하면서도 말은 하지 아니하여 상하의 뜻이 끝내 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경 정응이 아뢰기를 초야의 위언이 임금에게 전달되더라도 반드시 다 즐겨 들어야 조정이 존귀해질 것이요. 아래에서 망령된 말이 있다 하여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 폐해가 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아주 없게 하고서 무사람의 의논을 널리 받아들이고 천엄마를 즐겨 들으면 조정이 존귀해지고 상하의 뜻이 통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책문으로 선비를 뽑을 때 각각 제 생각을 숨김없이 다 말하게 하고서 마침내는 그것을 그러다 하니 신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내 말은 유생이 조종의 일을 말하는 것이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종의 일에 잘못이 없으면 아래 사람의 의논이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유생이 제술할 즈음에는 각각 제 기절을 나타내었을 따름이니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여겨야 하고
노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에서도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고 욕하는데 무슨 탓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스스로 덕을 공경할 따름입니다. 이제 유생을 말에 따라 혹 그런 일은 없는가를 스스로 반성하여 서로 경계하게 하여 마땅하거니와 유생의 말을 옳지 않게 여긴다면 매우 그럽니다. 예전에 진동이 조정의 일을 논의한 것은 불운을 삼을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인데 나라 일이 이렇게 되면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대저 언로가 대간에게 돌아가는 것도 말세의 일인데 하물며 유생에게 돌아간 세상일이까 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경련에서 임추 등이 내가 유생을 꺼리는 듯이 한 말에 대하여 내가 이미 그렇지 않다는 뜻을 말하였으나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까 염려되니 불러서 다시 말하라.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0일 얼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간 김내문 등이 안당 성윤 유진 안윤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조강이 나아가다. 사신은 논한다. 김내문은 사람됨이 투박하고 촌스러워 범속만을 따랐다. 두 조정에서 벼슬아의 대간 시종을 오래 지냈으나 득실을 말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잠잠코 세속을 따라서 제 몸을 편안히 하고 복록을 보존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남들이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끝내 덜해지지 않았다. 정경 기준이 아래기를 이제 대간은 종사에 관계됨으로 언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나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로가 어찌 종사 밖에 있겠습니까?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면 모든 일을 처단할 하는 데 있어서 자연히 아래에서 흔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일이 있는데도 사람이 감히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될 것이요. 구원하고서도 문득 죄해주면 아마도 언로가 이로부터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채침이 아래기를 기준의 말은 사체를 헤아리지 않고서 아랜 것입니다. 대간이 언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상 등이 신실을 보게 하는 일은 수복을 청하고자 한지 오래였으나 장경 왕후께서 생존하여 계심으로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장경 왕후께서 승하하셨으므로 아랍니다 하였는데 만약 신실을 보게 한다면 장경 왕후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국권이 이미 정해졌음이리까. 이는 큰일이므로 인심을 안정시키고자 대간이 그렇게 아랜 것이요. 언로가 종사 밖의 것이라 하여 감히 아랜 것은 아닙니다. 주는 말은 매우 개교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사한 권민수 대사관 이행 등이 상사하여 안당의 잘못을 극론하여 그 주의를 괴히 바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4일 정녕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4일 정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표빙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의 전책에서 대간이 그러고 대신이 옳다 한 유생이 많았습니다. 대저 전책은 반드시 유생으로 하여금 조종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니 공론이 어쩔 수 없이 유생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부터 위언하는 선비에게는 대간으로서도 그 위언을 권하는 자가 있거니와 어찌 대간이 말한 것이 잘못이라 하겠으며 초야의 위언이 과연 그러하였겠습니까? 예전에 왕봉이 권세를 주었을 때 고경 유흠의 무리가
대책에서 아부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고 왕 안석이 신법으로 변경할 때에 아부하여 어둠으로 천거된 자가 많았으니 재상에게 아부하는 말을 공론이라 할수 없으며 공론이라 하는 것은 이를테면 당나라 유분의 대책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시관이 환관을 두려워하여 그를 취하지 못하였거니와 이제 대관을 두려워한다면 대관이 그러다고 하는 유생의 대책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대신에게 아부하는 말을 공론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랜 자도 그럽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표빙은 고사를 잘 상고하는 학력이 있었으므로 급제하기 전에 참봉으로 천거되었고 전시의 어뜸으로 합격하여서는 곧 현료의 직에 등용되었으나 경연에서 아래는 것에 착오가 많았다. 이제 안당을 왕봉에 견지고 유생을 고경 유험에 견주며 대관을 두려워한다면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올바른 말이라 하겠는가? 당나라의 환관처럼 대관을 두려워 입을 다물고 효를 누리지 못하게 한 뒤에야 마음이 변하려고 한 것인가? 그 사람됨을 살펴보면 엄한 사람은 아니나 학문이 이미 바르지 못하고 또 민수 때문에 좌우된 것이다. 정응의 말이 없었다면 상이 어떻게 시비를 알수 있었겠는가? 정경 정응이 아뢰기라. 대관이 이제 유생의 의논이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이므로 공론이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초야의 선비가 대궐들에서 대책을 쓸 때는 평생 품었던 뜻을 반드시 여기다 주의다 아뢰고자 하는 것이니 그 말이 지나친 듯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때 한 말을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처럼 운운함이 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니 아마도 원로를 막고 사기를 해치게 될까 걱정입니다. 한나라 때의 고경은 무리도 재상에 들었던 자인데 거기에 들러붙었던 것이 어찌 선비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거러대 아뢰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유생의 말은 아직 그 글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전에 시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재상 대간의 시비를 말하였다 하더라. 대저 유생이 말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 말을 가지고 재상 대간의 경종을 헤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전조실록 23권 전조 10년 9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23권 전조 10년 9월 1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관에서 열무하였다. 관무제 기사가 있었는데 차 등을 두어 궁시를 내렸다. 전관은 지명으로 살 곳이다. 도성의 동교인데 지세가 평탄하고 지역이 넓어 열무하는 것으로서 쓰였다. 지금은 뚝섬 벌이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이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형조의 죄수 마사는 문천에서 전가 입송한 지 오랜데 이제 그 아비의 상언에 따라 놓아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대저 천구 이름 반드시 회사에 내려 본관하에 입거시키므로 상께서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실 터인데 상언에 따라 사사로운 언해를 보이시니 매우 잘못입니다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평사 최세제를 찬집청이 아래에서 추구하게 하였으나 병조판서 신용계가 곧그 청의 당상인데 어찌 우연히 생각해서 의망하였겠습니까? 대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임인데 그 사람을 잇따라 개달하는 것은 지극히 그릅니다. 빨리 평사를 도로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사는 천구의 일이니 위에서 어찌 알수 있으랴마는 그 상언을 보니 금난에 관한 무고의 일이므로 애매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임금이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살피고 천구의 일으로서는 살피지 않으니 고할 길이 없는 자를 어떻게 신리하겠는가? 나머지도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은수를 베풀지 않으니 마음이 매우 미안하다. 전국 공신, 정남 공신 및 대군, 제군, 부마, 정부의 당상, 부원군, 경연의 당상, 난관,
대간 주서 할림에게는 각각 품계에 따라 이 엄을 만들어주고 희령의 수시관 및 잔봉 네관 수복과 그각 색장에게도 자등을 두어 물건을 내리라.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19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허흡이 상차하였다. 신등이 생각하였건대 천하의 걱정거리는 반드시 눈앞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기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숨어있는 것이며 염려할 것은 반드시 당시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꼬투리는 아직 이르기 전에 숨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 보이기를 기다려서 꾀하는 것이었지 숨어있을 때 막는 것만 하리요. 그러므로 먼저 생각을 잘하는 자에게는 가까운 근심이 없습니다. 살피오건대 전하께서는 밝은 덕을 지니신 데다가 문란해질까 염려하는 경계를 더하시어 모든 일에 있어 말단의 절모까지도 다 걱정 없이 염려 없도록 유의하시는데 더구나 참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대저 사에 관한 일은 나라를 가진 이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임금이 덕이 잘 닦였었는지는 인물이 간사했는지 정직하였는지 그때의 정치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풍속이 순미하였는지 추악하였는지 후세에 공개하여 보일 만한 모든 일을 다 거기에 쓸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사국의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 다 갖추고 극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관의 입시의 일에 있어서는 늘 뒤에 들어가고 앞서 나오니 그 예를 재정한 본의로 신등이 감히 알지는 못하나 사관이 이미 나온 뒤에 혹 기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저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 있는 것은 같지 않으니 틈을 타서 엿보아 제 술술을 부리려는 자가 반드시 없으리라는 걸 어찌껏내 보장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임사웅이 성종 때에 어느 날 주사가 파하여 사관이 먼저 나간 뒤에 나라를 그르치는 말을 남몰래 아뢰었다 합니다. 그때 이 사관이 한문 밖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을 쓰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간산 술술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술술과 성종에게는 맞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폐수에게는 맞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이와 같이 성명이 위에 계시어 조정이 숙청할 때에는 사홍과 같은 짓을 할 자가 없겠으나 전대에 경계해야 할 일이 멀지 않은 바로 전에 있었고 그 아직 나타나지 않고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또한 무궁합니다. 이는 신등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또 상께서 분부하신 것과 아래에서 말하는 것 중에 혹 의심되는 것을 알아볼 일이 있으면 사관을 시켜서 일기에서 적어 올리게 하는데 신등은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자 형제 사이라도 감히 사에 관한 일을 서로 누설하지는 못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대저 보통 사람의 심정은 나쁜 짓을 꺼리지 않고 하되 제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싫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면 화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니 누가 숨김없이 곧바르게 써서 뜻밖의 화를 당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에 관한 일을 비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양수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다 스스로 사를 열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찬스를 마치며 반드시 녹본을 바치니 꺼릴 만한 일은 사관이 쓰고 싶더라도 구태여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는 전사를 열람하는 폐해를 말하는 것이니 지금 한 가지 일에 대한 출렁을 써서 아뢰는 것이야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꼬투리를 시작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일단 꼬투리를 시작하면 그 폐해가 반드시 구제할 수 없게까지 됩니다. 이는 신등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분수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일 뿐이 아니므로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자연히 나와서 애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성스러운 뜻이 서로 믿어워야 상하의 뜻이 막힐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입시하는 신하가 다 부복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요. 본디 위에서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나 옛적에는 임금의 부드러운 모습이나 발끈하게 노하는 빛을 적은 일이 있으니 오늘날 반드시 오늘날의 예절과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육문과 말씨는 덕의 나타남이요.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육모와 행동으로 압니다. 말을 듣거나 분부하실 점에 그 기색을 살피지 않으면 전하께서 안에 품으신 것이 참다운 것인지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는 신등이 온편치 않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중사가 명을 전하에도 착오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중사가 사알에게 전하니 사알이 도무지 외정에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이를 또한 온편치 않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상참 조계 때에 사관을 전위에 엎드려 있게 하니 무릇 과부를 논의하는 일에 있어 일에 대하여 멀어서 미처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위처를 넘어서 나아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관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조위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이를 또한 미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등이 모두 변변치 않은 자격으로 일람되게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죄는 상관께서 피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지 않았으되 염려해야 할 바와 현재로서 온편치 않게 여기는 바는 신등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위를 무릅쓰고 감히 망연된 생각을 아뢰니다. 걱정거리가 될 것을 생각하여 미리 막고 살펴서 처치하는 일은 오직 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9월 19일 의민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륭 유지는 아직은 양해하지 말라. 마산의 일은 회사에 묻게 하라. 세절은 개차하지 말라. 안당의 일은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9월 19일 의민 네 번째 기사. 대관이 상소하였다. 생각하오건대 직위와 권세가 높음으로 조정에서 함께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대관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크게 어질고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관을 싫어하지 않는 재상이 드무니 그것은 대관이 자기와 대항하여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명사라고 불리고 늘 간쟁을 자처하던 자라도 재상이 되었으면 또한 이런 꼴을 면치 못하여 그 임금을 간쟁을 거절하는 대로 이끌고 제 자신을 나라를 그르치는 대로 빠뜨리는데 한때 임금이 밝게 보는 이가 아니면 또한 현혹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구양수는 지가 노원으로 최양, 왕소, 여정과 함께 뜻을 같이 말을 다하였으므로 세상에서 경력의 네 간관이라고 불리었으나 수가 참정이 되어서는 복왕을 순봉하는 전례를 맨 먼저 발의하고 전거를 망령되게 끌어대어 여회, 왕규 등의 바른 논의를 억누르며 회 등이 임금을 악한 일로 속여서 헛된 명예를 얻으려 한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왕 안석은 처음에 대관 시종으로 있을 때는 늘 남에게 말하기를 당태종이 대관으로 하여금 재상을 따라 입각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도리에 가장 절실하니 후세에서 준행해야 할 바이다 하였으나 안석이 정사를 맡게 되었으나 함께 간직에 있던 자들이 안석의 이런 말을 익히 들었으므로 드디어 함께 아뢰어 거행하기를 청하였더니 안석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두 참지 정사를 더럽게 된다고 하였고 법제를 어지럽게 바꾸고 나서는 삼부족이라는 썰을 만들어내고 그 임금을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수와 안석은 학문과 문장이 한 세상에서 높이 뛰어났으나 행사는 앞뒤가 아주 달랐는데 이두 사람으로 말하면 다름이 아니라 제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여 드디어 자용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종을 잘못에 빠져들게 하고 정강의 환란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 실로 이두 사람의 짓입니다. 스스로 크게 어질고 원대한 식견이 있는 이가 아니면 지금 세상의 재상은 반드시 대관을 미워합니다. 마치 옛 사람이 이른바 도둑이 주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형세인데 그것은 그 임금이 가난을 들어서 제 잘못을 알면 저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턴만 있으면 간사한 말을 아뢰어 그 임금이 대간의 말을 믿지 않게 하고서야 제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당이 조정에서 벼슬한 지 오래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그가 대관으로 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므로 임금이 대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요즘 아뢰기를 대관의 말을 반드시 다 따를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의 마음에 내가 재상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그리끼는 것은 대간의 공의뿐이다. 대간의 공의가 전하께 믿어지지 않아야 내 마음대로 수행하여 그릴 것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거절하는 처치에 전하를 두어 제 뜻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재상의 도리이겠습니까? 안당의 정상은 알기 어렵지 않은데도 전하께서는 말이 빗나간 것이라고 핑계하려 하시니 전하께서는 과연 당에게 본뒤 대관을 억제하라는 마음은 없는데 우연히 말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날 대관을 억제해 제 뜻대로 하려는 자가 다 이를 빙자하여 전하를 시험하는데도 말이 빗나간 것이라 핑계하여 죄 주지 않는다면 뒷날 간사한 무리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니었어 전하께서도 점점 극궤에 떨어져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는 신등이 매우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안당이 참으로 간사한 뜻을 가졌으므로 어찌 감히 조정에 공언하겠느냐고 하셨으나 신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이 그 간사한 말을 남몰래 아뢰는 일은 오직 어두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라 그 자체는 숨겨서 남이 알게 하려 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래도 공론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서 위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당의 그이 어렵게 여기지 않고 대관을 공공연히 배척하니 실로 조정에 대하여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그가 공공연히 말하였다 하여 간사한 뜻이 없다고 생각하시니 이는 당의 꾀가 행해진 것인데 뒷날의 당과 같은 자가 누군들 공언을 핑계로 하여 제 실수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대신이 존중되면 조정이 존중되고 대신이 경시되면 조정이 경시되는 것인데 한 번의 잘못으로 문득 대신을 죄해 준다면 대신을 존중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셨는데 신등이 당을 죄주도록 청한 것도 조정이 존중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조정이 존중되면 대신도 존중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신으로서 공론을 억제하여 전하께서 대관을 믿지 않는 마음을 열어놓으시니 임금에게 대관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해를 어떻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당이 감히 이런 말을 하였으니 공론을 매우 업신여긴 것입니다. 당의 조가 이러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그릇되게 용납하시니 전하께서 당을 존중하는 뜻은 되겠으나 조정을 존중하는 도리는 아니며 대신을 존중하는 도리도 아닙니다.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내가 이미 안당이 그러다는 것을 아나 죄줄 것까지는 없다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그가 그러다는 것을 이미 아셨으면 그 죄를 다스려서 징계하여 마땅한데도 이토록 주저하시니 전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을 신등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늘 신등이 논한 성륜 등의 일도 전하께서 쾌히 조주셔야 할 터인데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간언을 거절하시는 조짐이 이미 싹든 것이요. 그래서 당의 죄가 이토록 더욱 커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그 죄를 바루어 전하께서 간언을 좇는 밝은 뜻을 드러내어 보이소서. 춘추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관의 봉사를 내리고서 전교하였다. 안당의 뜻은 중론에 따르고자 하였을 뿐이요 조정과 대관을 구별한 것은 아니다. 춘추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의 봉사를 내리고서 전교하였다. 사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일기 중에서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도 아래에서 상고하는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사조가 바르지 않게 되겠는가? 춘추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비가 선정전에 나아가 상의 진 풍정을 받았다 명하여 인정정뜰에서 이품 이상인 종재 홍문관 대관 승정원 예문관의 관원 병조 도총부의 당상 입직한 제장에게 공개하였다.
춘조 7월 23권 중조 10년 9월 20일 개묘 넓은 책의사 대관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춘조 7월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예문관의 상소에 조계대의 합외의에 엎드려 있으므로 미처 듣지 못한다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다면 영내에 앉아 있다가 이를 기록할 때에는 앞으로 나오도록 하라. 춘조 7월 23권 중종 10년 9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숙이 장계하기를 우도의 의령에서 보이는 생원시 진사시의 향시의 도회에 과거 보러 갔던 유생 일백여인이 시취 하루 전에 극위문 안으로 불쑥 들어가 팔을 뽐내 가며 시간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예천의 거자 20여인이 상피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 어찌 모두 상피 때문이겠는가 그 군수 문경동이 시관이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서 모두들 왔을 것이다 하고 또 시관이 앉은 자리에서 도목록 명책을 빼앗아 가지고 떨에 내려가 버려 서서 욕하고 또 예천 거자의 사조 단자를 빼앗아 동헌 뜰 가운데서 불사르고 갔습니다 하였는데 청원에 전교하기라. 이제 유생의 일을 보니 매우 놀랍다. 이처럼 나쁜 짓을 하는 유생에 대해서는 앞장선 사람을 궁추하여 그 죄를 다스리면 절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협종은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에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마산의 일은 대간의 말에 따라 형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였다. 그 저가 과연 한 가지가 아니라면 놓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렇거니와 너희들이 말하기를 천한자의 일을 위해서 알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말은 대단치 않은 듯하나 실로 잘못된 말이다. 백성은 모두가 바로 천한자이나 위에 임금이 있고 아래에 관리가 있어서 날마다 하는 일이 백성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임금이 천한자의 일이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가려주지 않으면 아래 사람의 뜻이 위에 전달될 수 없으니 어찌 상관은 없겠는가? 함에 장령 김령 정원 박명손 등이 전교를 듣고서 아뢰기라. 신 등은 천한자의 일을 삼켜서 신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천한자는 부실할 한 일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는데 만약 이런 사람마다 구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작은 은혜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럴 겨를도 없으므로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에 갑진 세 번째 기사 경기 파주 고양 교화에 지진이 있었다.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함경도 선유 경처관 민 수천이 복명하여 아뢰기라. 황령 등이 곧이 정호의 한 말을 알고서 송과에 비염하여 물러가려 하였는데 신이 내려가서 선유하니 황행이 분부를 듣고 말하기를 상께서 이렇게까지 분부하시니 자취 때문에 비염할 수는 없겠다고 드디어 멈춤에 인심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춘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 유생의 추구에 관한 승전에 협종은 다스리지 말라 하셨으나 지극히 온편합니다. 근래 유생이 매우 완악하고 교만한데 경상도가 더욱 심하니 준엄하게 징계하여야 합니다. 우선 낱낱이 궁추하면 수종이 자연히 가려질 것인데 만약 미리 협종을 다스리지 말게 하면 유생이 예사로 생각할 뿐 아니라 주관도 추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유생이 일백여인이나 되는데 만약 죄다 추액한다면 도내가 반드시 소란해질 것이므로 협종은 다스리지 말게 하였을 뿐이요.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러면 협종은 다스리지 말라는 네 글자를 삭제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대요. 어젯밤에 큰 비가 오고 번개가 쳤다. 지금은 시월절이라 찬동 소리가 거쳐야 하는데도 재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재변을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지극히 송구하다. 진조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유순 정광 필 김응기 등이 아뢰기를 겨울철에 천둥이 있으니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삼께 무슨 실득이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신등이 변변치 못한 까닭입니다. 재직하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대신으로 말하면 나라 일을 꾀하느라 애썼는데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다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경상도의 유생이 난을 일으킨 일은 크게 놀랍다. 유생이란 교양을 극진히 해서 베푸는 일에 동달하려는 자이다. 망년된 자가 때로는 닭을 훔치거나 발을 걷어 간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이처럼 심한 일은 들은 적이 없다. 형벌을 쓸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여느 사람과 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므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의 주지 않는데 저 유생들이 능히 뉘우쳐 스스로 징계한다면 좋겠으나 대저 덕으로 사람을 교화하되 교화하지 못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옛 도리이다 하며 유순 등이 의계하기를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얻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난을 일으키는 일이 한두 곳뿐이 아니므로 워낙 패습을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반드시 앞장선 자를 엄중히 다스려야 징계가 되게 할수 있습니다 하였다. 유순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윤조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주세도감 제조 정광필이 아뢰기를 군자감의 비, 말비 등을 내 수사에 옮겨 붙였는데 전에 분부하시기를 말비 등은 대전 송록의 법에 따라 내 수사에 예전대로 두고 옮기지 말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수한 자가 술수를 써서 그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엄변치 못하니 본역으로 돌려보냈었어 하니 전교하기라 이제 만약에 사천이 내수사에 들어갔다면 본역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으나 이것은 그런 예와는 다르다 하였다. 중종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상차하여 안당의 일을 극진히 논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충조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수천 김구가 정원에 왔을 적에 이조 좌량 민수원이 말하기를 대간이 안당을 논박하기는 하나 안당에게 어찌 참으로 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지나치지 않는가 하니 김구는 무연히 말하기를 참으로 재상의 채무에 맞는다 하고 이 홍가는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중조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서산사는 생원 조익경과 보령의 훈도 황진이 구원에 따라 상수하에 패단을 아뢰었는데 모두 회사에 내렸다. 사실은 논한다. 이두 사람의 말은 시사에 관계되지 않으나 포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야에 좋은 말이 올라오겠는가? 근저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근저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사 조순이 귀양을 청하니 전교하기라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차임하라 하였다. 중조실의 23권 중종 10년 9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밤 3경에 조금 천둥하고 비가 내렸다. 밤삼경은 한밤이다. 자정. 경은 밤을 5등분한 시간의 길이로 초야로부터 이튿날 날셀 때까지 1경, 2경, 5경까지라고 한다. 경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약 2시간이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오는 초 이튿날에 친렬하는 일은 마땅하나 요즘 재변이 있으니 아직은 멈추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안당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습지는 오락으로 사냥하는 예와는 다른데 하늘의 경계를 삼가기 위하여 멈추기를 바라는 이그 뜻을 알수 없다 하였다. 증조실 23권 중종 10년 9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산 권민수 등이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재변이 자주 나타나서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더욱 심하여 정량의 달에 서리가 많고 우박이 오더니 이제 개추가 다해 가고 겨울이 이미 다가왔는데 24일 26일 밤에 천둥 번개가 사납게 일어났습니다. 장제의 정몽을 상고하니 음기가 엉켜 모여서 안에 있는 양기가 나오지 못하면 분격하여 천둥 번개가 된다 하였습니다. 대개 서리와 우박은 음의 부치이고 천둥과 번개는 양의 부치입니다. 순전한 양이 바야흐로 운행하였는데 음이 범하거나 순전한 음이 엉켜 막혔는데 양기가 새어 나오는 것은 모두가 음과 양의 절도를 잃은 것이니 큰 재변입니다. 대저 하늘은 양두 기운으로 만물을 화생하고 사시를 정하여 한 해를 이루는데 두 기운이 엇갈리면 사시가 차서 차서를 어겨서 한 해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임금은 하늘을 이어받아 나와서 다스리니 또한 하나의 음양이 있을 뿐입니다. 기쁨은 양이 되고 성냄은 음이 되며 움직임은 양이 되고 고요함은 음이 되며 군자는 양이 되고 소인은 음이 되며 조종은 양이 되고 궁고는 음이 되는데 비록 어느 일의 잘못 때문에 어느 재변이 응하였다고는 지적할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사람이 자기에 따라 위에서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니 양의 기운이 같은 율을 따라서 감응하는 것도 반드시 그러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거나 성내고 움직이거나 고요하이 있는 사이와 나아가거나 물러나고 사그라지거나 자라나는 즈음에 단서가 되는 것은 매우 희미하나 그 발현되는 것은 매우 큽니다. 조종의 일로 말하면 드러나서 알기 쉬우나 공군 가운데 이런 숨겨져서 보기 어려운데 드러나서 알기 쉬운 것은 혹 힘쓸 수 있으나 숨겨져서 보기 어려운 일은 더욱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지조를 지켜 홀로 있을 때를 삼가서 정의를 지키고 강건으로 행하여 광명하고 중정함을 윗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싹 트면 이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넉넉히 천지의 기운을 상하여 깜깜한 가운데 숨어 엎드려 있더라도 그토록 밝게 드러나니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여 홀로 알아서 몸소 살피시기에 달려 있을 뿐이요 입으로 다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전하께서도 여기에 생각이 미치십니까? 재변을 부른 까닭이 된 일은 이미 지나갔으나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도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지를 무엇이나 다 하셔야 합니다. 서정의 궐실과 소민의 원망까지도 모두가 넉넉히 재변을 부를만하니 백성의 일을 버려두고 하늘의 일을 논한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상하가 약해져서 모든 일이 태만한데 군정이 해야한 것은 더욱 심한 걱정거리여서 혹 급한 일이 있으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평양, 함경 두 도는 서쪽으로 중국에 잇따르고 북으로는 야인에게 잇따르니 참으로 국가의 중요한 울타리요 물을 쓸 곳입니다. 조정조로부터 여기에 염려를 더하여 땅은 넓고 사람은 적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때때로 장정이 많은 남쪽 고을에서 장정을 뽑아다가 채우고 전과 사변의 주의를 범한 자들도 일체 여기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보표 들어간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복호하고 관에서 집과 집기를 주는 법조가 이미 있으나 죄를 범하여 옮겨진 자에게는 그런 법례가 없습니다. 배소에 도착하자 곧 구속하는 영을 더하여 조금이라도 할 일을 다하여 내지 못하면 매질이 따르니 힘이 지탱해 내지 못함으로 도망하는 자가 잇따라 생깁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옮겨졌으나 어찌 이들만은 백성이 아니기에 이토록 영이 절박하여 유리하게 해야 합니까? 더구나 수령 중에 마땅한 사람이 못 되는 자가 많아서 절도 없이 조세를 거둠으로 살아갈 수 없어 제 몸을 사천으로 위탁하는 자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 드디어 서로 권세 있는 자에게 의탁해 들어가서 달갑게 종이 됩니다.
요즘도 근데 수령, 변장으로부터 아래로는 군과 내리기까지 양계의 현직에 있는 자가 원래 있던 노비라 칭하거나 도망자를 잡아 얻은 것이라 칭하여 거의 그리낌 없이 뽑아내어 데리고 다 나오는데 이것이 어찌 죄다 자기의 노비이겠습니까? 신력을 피하여 갈 데가 없는 자라 꾀어내어 꿰어들여 남몰래 끌어다 붙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의 수령에게 칭탁하여 그치 그 지치고 약한 자를 속여서 억지로 사천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제 양계의 백성은 한정되어 있고 현직으로 다녀오는 자는 한이 없는데 한정된 백성을 한 없는 지역에 마음대로 데려가는데도 그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장차 변방 백성이 죄다 사천으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부지런히 채우더라도 미처 구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덕은 생각은 이러합니다. 죄를 범하여 옮겨 들어간 자에게도 연한을 정하여 복호하여 주어서 생업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계에 사는 사천도 복주가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되 어긴 자에게는 죄 주며 도망하여 등록에 빠졌다고 칭하는 자는 소재한 굴에서 마음대로 처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찰사에게 신보해서 조정의 전문화의 사실을 상고하게 하여 간사한 술수를 막도록 하면 새로 옮겨진 자는 유산하는 고초를 면하고 예전부터 살던 자는 사천으로 들어가는 폐해가 없어 변방이 절로 충실해질 것입니다. 하삼도는 외노와 아주 가까우므로 그 방비의 방책을 서둘러야 할 바입니다. 조정조에서는 고려 말기에 우헌에 징계되어 나라의 연한 땅 중에서 요해지를 가려 영진을 버려놓고 첨사 만호를 두어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주의할 때에 정하게 할수 없는 형편이어서 무예의 잡류로 채우니 무리한 무리가 어지러이 섞여 들어가서 눈으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으로 활을 잡을 줄 모르되 재수된 자가 잠언 많았습니다. 참으로 재수될 적에는 메리의 뜻을 두었고 이미 재수되고 나서는 살과 뼈를 깎는 온갖 침탈을 당하여 제가 거느리는 군조를 공공연히 놓아 보내고서 다다리 가포를 걷어 제 집으로 날라 가져가고 또 뇌물을 써서 뒷날의 터전을 만들며 지쳐서 곧 속받치지 못하는 자는 번에 빠졌다는 핑계로 이 어지러이 공문을 보내어 침하게 가추 이르니 이리저리 각잡고 가산을 팔다가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원망을 일으켜 화기를 상하는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으니 이를 구제하는 길은 어떠한 방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대저 문으로 안을 다스리고 무로 난을 다스리는 것이니 문과 무를 아울러 쓰는 것이 장구한 방법인데 국가에서 문과 무를 아울러 쓰는 방법을 지극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과에서 출신한 자를 훈련원에서 예속시켜 권지 참군이라 하고 매년 겨울과 여름의 도목에 겨우 삼원을 거관하니 이 때문에 그 직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날로 쌓여서 짧으면 10여 년, 길면 수십 년이 되어야 참직을 얻게 되며 권지 참군의 액수에도 끼지 못하여 시골에 물러가 집에서 살며 늙고 많은 자가 이루해할 수 없습니다. 신당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예전에도 사복시 군기시에 훈련원을 아울러 삼관으로 하여 무과에서 출신한 자는 모두 여기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이 액수로 예 들어가지 못한 자는 작업의 고하를 헤아리지 말고 만호 첨사로 출보하였다가 고만하여 갈아서 제 차세에 도로 들어오게 하면 저들도 전도를 따라 아껴서 전일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저마다 부지런히 애쓸 것이며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넓어서 침체할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저 직서를 주어야 봐야 그 재능을 알수 있고 간난에 처하게 해봐야 그 지혜를 알수 있는 것인데 평소에 시험하여 미리 길러두지 않고서 재수할 때마다 인재를 없음을 늘 한탄하니 이것이 지금의 큰 걱정거리요. 신등이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험이 없으면 재변이 함부로 나지는 않는 것이니 그 일어남이 이미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사람 짐도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전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큰 일이 있는데도 신등이 다만 군정에 관한 한 가지 일을 거론하는 까닭은 그큰 것은 전하께서 스스로 반성하실 바이겠으나 군정 또한 지금의 큰 걱정거리였어. 재변을 거치게 하는 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천청을 번거로워 비오니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여기에 유념하소서. 순조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2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행 등이 상소하였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음양과 선악이 서로 밀고 밀리는 관계에 있으므로 한 아래에서 일이 일어나면 위에서 상이 움직이는 것이니 그러할 만한 일이 없는 듯 이변이 허투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에 먼저 잘못이 있어야 하늘에 이변이 생기고 이변은 먼저 조짐이 있고 써야 화환이 응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고 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이 어찌 부질없이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은 재변이 없을 때에도 덕을 닦고 일을 바르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재변이 일어나기 전에 재변을 사라지게 할수 있었고 불행이 조금이라도 이변을 당하면 반드시 두렵게 여기고 반성하여 이변이 일어나려 할 즈음에 이변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대개 변이 일어나기 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가 아니면 할수 없으나 변이 일어나려 할때 대응하는 것은 중등가는 재주로도 힘쓸 수 있습니다. 이미 변이 일어나기 전에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또 일어나려 할 때에도 대응하지 못하면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제2와 변고가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천문이 바뀌고 지도가 편치 아니하여 엄량이 어긋나서 추위와 더위가 제철을 잃어 눈과 서리가 내 아니게 내리고 오약과 매화가 겨울에 열매를 맺으며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며 소가 다리가 다섯인 송아지를 낳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니 하늘의 경고가 지극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족해서 이제 겨울철이 된 뒤에 크게 번개치고 우박이 내렸으니 유황의 시도 이보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시에 번쩍번쩍 번개가 편치 않고 좋지 않다 하고 또 슬프다. 지금 사람은 어제 일찍이 조심하지 않았던가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하께서 두렵게 여기고 반성하실 때입니다.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아비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고 임금이 하늘을 공경히 받드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는 아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급히 끊지 않고 반드시 가르쳐서 스스로 고치기를 바라며 하늘은 임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급히 버리지 않고 반드시 꾸지람을 보여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스스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비가 문득 끊지 않고 임금이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늘이 문득 버리지 않고서 다 고치고 깨달아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 이치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하늘에 이변이 있어 조금이라도 상도가 어긋나는 때를 당하여 스스로 매우 꾸짖어 감히 편히 쉬리 생각을 갖지 않고 마치 아비의 가르침을 받들듯이 하면 하늘의 꾸지람이 풀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의가 이토록 잇따라 일어나니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거니와 전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온갖 일에 있어 워낙 모두를 삼가야 하겠으나 더욱 삼가야 할 것은 남이 보거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과연 사사로운 것이 있으면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정사를 해치게 되고 몸이 과연 바르지 못한 데에 있으면 남이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일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늘궁 안에 거처하여 함께 거처하는 것이 궁첩 아니면 환관뿐이므로 법과 필사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방탕하게 되는데도 자기는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 임금은 누구나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닦아 집을 다스리는 것으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았습니다. 궁위는 임금의 집이니 궁위의 다스림이 바른 뒤라야 천하나 국가가 마침내 안정할 수 있습니다. 궁위의 은밀한 곳에서 만일 도리에 어긋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싹트게 되면 음흉한 무리가 그것을 엿보아 틈을 타서 임금의 뜻을 맞추고 그때그때 잘 꾸며서 저마다 터전을 만들기에 모든 방법을 다 하게 될 것이니
이는 임금으로서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매양한가 하시거나 홀로 계실 때 남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마치 무신화를 대하여 조중의 정사를 들을 때와 같이 조심하여 게으르지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의 거동이나 시행을 탄탄하게 하시어 조정과의 사이에 틈이 없게 하시면 전하의 마음이 저절로 하늘의 마음과 틈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재변이 그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